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횡단한 청년 황인범.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며 여행의 꿈을 키우던 그. 한국에서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구들은 다 취직 준비며 학점 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아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나중에 계속 미루겠다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살펴보기 위해 택한 자전거 여행. 부푼 마음을 안고 떠났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넘어지고 찢어지고 자전거 고장나는 거는 부지기수고 도로가 없는 400km가 넘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겨봤습니다. 그렇게 자전거에 몸을 싣고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장장 268일에 걸쳐 세계를 여행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중간중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친절, 정말 어디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소중한 인생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바퀴로 세계를 누빈 황인범 씨를 소개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18,500km를 자전거로 이렇게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다리가 눈에 딱 띄네요. 네, 다리가 참 튼튼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세계를 횡단한 다리인데요. 근데 왜 자전거로 그 힘들게 여행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게 1년짜리 네. 여행이었는데 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싸고 예. 이동이 간편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전거. 야, 자전거로. 그런데 저도 자전거를 예전에 좀 탔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조금만 가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그 19개국을 그렇게 두셨는데 네. 오늘 하실 그 강연 주제가요. 지금 아니면 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면 뒤에 틀림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맞아요? 네,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네. 그걸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박수 요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인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지 많이 망설였는데요.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여행 간다고 했을 때는 크게 반대하셨던 아버지인데 말이죠. 아마도 외교관이 되길 바랬던 아들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이 없어도 꿈을 쫓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소위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던 제가 지금은 한 평짜리 작은 매장을 꾸려나가면서도 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 이 여행에서 느낀 그 깨달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전거와 이 제 두 다리로 18,500km를 달리면서 느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스페인어 교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처음 스페인에 가서 배운 문장이 ¿Quieres venir conmigo a mi casa a jugar? 너 나랑 집에 가서 같이 놀래? 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또한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이 캠핑카를 타고 자주 여행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가 문제였습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TV를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책을 읽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는데 외워야 하고 또 외운 대로 시험 봐야 하고 그러니 공부에 전혀 흥미가 생기질 않았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딱 감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하라고 그 이후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셨죠. 저는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원하던 대로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자유는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울타리만 없어졌을 뿐이지 각종 과제와 시험, 군대와 취업 준비 이 모든 것이 딱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욱 암담한 건 졸업한 선배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생 때가 좋은 거라고, 졸업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더더욱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하는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아, 나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평생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세계여행 바로 지금 떠나야겠다. 여행수단으로 굳이 자전거를 택한 건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교통비나 숙박비 그리고 식비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하지만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고 또 피곤하면 언제든지 텐트를 치고 자면 되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기만 하면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주위 친구들이 취직 준비를 하는 대학교 3학년 때 여행 계획을 세웠고 마침 뜻이 맞는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루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몽골, 러시아,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서쪽의 끝, 포르투갈을 종착지로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역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죠. 어머니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셨고 아버지는 인생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1년 동안 끊기다 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자전거를 분해 조립하고 비자 취득에 어학 공부까지 정말 꼼꼼히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셔서는 말씀하셨죠. 그래, 응원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다녀와 봐라.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2009년 3월 27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 희망찬 페달을 첫 페달을 밟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경비로 모은 돈은 각자 400만 원 정도, 식비를 포함해 하루 5천 원 정도를 예상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였죠. 정말 말 그대로 튼튼한 두 다리와 젊다는 밑천 하나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은 의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예상과 가장 달랐던 부분은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저희는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해주자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래.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한 50명 정도가 순식간에 저희 주위에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순간 겁을 먹었죠.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야, 샤워하고 갈래? 그렇게 물으면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송혜국 씨를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황당했죠. 아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까? 알고 봤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송일구 씨가 출연했던 한국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90%가 넘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같이 사진 찍어달라, 저는 송일국 씨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며 더욱더 극진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했던 러시아와 러시아의 경찰과 군인들도 정말 인상이나 덩치는 효도르처럼 무서웠지만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순수했습니다. 또 그들은 저희가 평소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고기와 술을 사주며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줬죠. 이렇게 268일 동안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세상 사람들은 어디나 다 비슷하구나, 정말 진심은 어디서도 다 통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엄지발톱은 두 번이나 빠지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밤에 잠이 들 때면 허벅지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곳은 몽골의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이니까 물을 40리터 정도 더 추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출국 전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던 도로가 막상 가서 보니 그냥 철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사막 모래밭을 자전거로 통과해야만 했죠. 정말 그 순간 암담했습니다. 그 사막 길이가 총 4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화석처럼 통째로 남아있는 동물뼈를 보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아, 동물도 죽는 곳인데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4일을 헤매다 가지고 있던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물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과도 같이 저희 눈앞에는 낙타와 양떼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물들을 따라가자 사막 한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우물을 만나고, 아, 살았다,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행복했죠. 정말 말 그대로 고비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얻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죽는 것보단 낫겠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뭘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 그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추러스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러스 아세요? 네. 스페인에서는 아침 식사로 먹는 건데 설탕을 묻힌 꽈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평밖에 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에 있다 보면 손님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갑갑하지 않냐고. 만약 저도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날 그 따스한 햇살,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또 다른 여행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여행을 꿈꾸면서 말이죠. 지금까지의 제 얘기가 한 젊은이의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이 여행이었을 뿐 모두의 마음속엔 뭔가 하나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만 전 그 일을 미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네, 정말 와닿네요. 네. 송일국 씨 만나면 차 한잔 사주세요. 아, 네, 네, 그럼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덕 많이 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얘기할 때가 참 그때 진짜 고비였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도, 아, 정말 거의 그때는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낙타 때를 만나기 전에는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차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태어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긴 여행을 하면서 참 내가 잊을 수 없는 거, 뭐 힘들었던 것 같은 거 다른 건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의자와 변기 그리고 수도꼭지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의자가 그리웠죠? 네, 의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땅에 쭈그려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앉아보고 싶었고요. 아, 앉을, 네. 다음부터 만약에 또 갈 땐 접이식 의자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기는? 아, 그 다음에 변기는? 네, 수도꼭지와 변기는, 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예.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변기. 변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걸 모르고 지냈던 일상이 참 알고 봤더니 이렇게 소중하더라. 네. 그리고 처음에 아까 화면에 보니까 자전거 그 타이어 그 튜브에 이렇게 튜브를, 네. 땜질하는 게 나왔어요. 바퀴는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그 18,500km를 달리는데. 네. 그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네. 펑크가 났기 때문에, 네. 다 합치면 한 500번 정도 타이어 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 수리만 500번 정도요. 네. 이야, 정말 실감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행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도 그래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네요. 네, 네,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고요. 네, 아버지 닮으셨네요. 네, 황인범 씨의 진심이 아버지의 또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아, 괜히 얘기 드리니까 저희가 자전거 타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면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황인범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걸린 장모님을 돌보는 사위 이성우. 강연 주제, 나의 뒷모습. 폐지를 모아 장학금을 기부하는 작은 거인, 이금자. 강연 주제, 사람 대접. 자전거로 268일간 세계를 여행한 청년, 황인범. 강연 주제, 지금 아니면.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강연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이성우 씨 어떠셨습니까? 제 어머니를 2년 모시고, 네. 준비된 게 또 장모님을 16년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저희 가족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돕는, 네. 그런 기회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두 분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금자 씨께서는 오늘 또 어떠셨습니까? 강의하신 소감. 키가 제가 커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또 들어주시니까 말씀하시면서. 근데 강연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으셨죠? 네. 네. 제가 더 열심히 종이컵을 더 잘하고 네. 또 종이컵을 중하게 여길 겁니다. 예. 여러분, 저 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또 도움도 주시고요. 네. 황인범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여기 앞에 두 분의 강연을 듣고 네. 또 다른 여행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여행을 하시고 나면 언젠가 또 한번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연 뵙듯이 이제 마치면서 오늘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끝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도 실천에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강연 백두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는 작으셨지만 정말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지금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망설인 게 많았는데 그 결심을 한 번에 확 일깨워주는 강연이어서 좋았습니다. 나에게 강연 백도시는 희망이다. 삶의 교훈? 에너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강연 백도시 사랑해요.